안녕하세요. 메이커 은메소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엑스박스 게임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게임을 하곤 하죠. 오늘도 아주 평화롭게 전투기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죠. 엑스박스 패드는 편하고 참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게임할 때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엑스박스 패드를 해킹해야겠다. 엑박스 패드를 해킹하려면 엑박스 패드와 평생 쓸 일 없을 것 같은 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로 패드의 커버를 바꿔줍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두 개를 써도 되죠. 커버를 다 따주면 나사를 풀 수 있습니다. 나사를 다 풀면 상판 커버가 벗겨지는데 좀 징그럽게 생겼죠? 이건 진동 모터입니다.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이젠 아닙니다. 전자기판은 몸체에서 분리해줍니다. 이런 전자기판은 보통 사람이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저같은 전공자가 보면 어렵네요. 그래서 조사를 해줘야 하죠. 저렇게 테스터기에 뜨는 신호들을 제가 가로채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킹할 겁니다. 신호를 외부에서 받을 수 있게 전선을 납땜해줍니다.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이름표도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이건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엑박스 패드의 신호를 제가 원하는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전선을 잘 정리한 기판을 다시 몸통에 넣어줍니다. 이건 무선통신 모듈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선통신 모듈이겠네요. 여기에 안테나 선을 꽂으면 하드웨어는 마무리가 되고 코딩만 해주면 됩니다. 스위치하고 안테나 선은 미리 뽑아준 커버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달아줍니다. 처음에 땄던 커버를 다시 덮어주면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패드는 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어떤 거든지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드로 조종할 것도 만들어줘야겠죠? 이건 카페 사은품으로 받은 블루투스 스피커 미러볼입니다. 기능은 블루투스 스피커와 미러볼입니다. 노래는 여기까지 듣고 미러볼의 머리를 따줍니다. 아까처럼 여기저기 찔러줍니다. 이제 전선을 납땜해주고 머리를 닫아주면 수술은 끝납니다. 수술한 미러볼이 참 행복해 보이죠? 살려줘. 테스트용이니까 외관은 그닥 신경쓰지 않고 연결해주겠습니다. 해킹한 엑박 패드로 미러볼을 조종해보겠습니다. 빨간 버튼은 빨간불, 그리고 녹색 버튼은 녹색불, 그리고 파란 버튼은 파란불, 그리고 노란색 버튼은 전체 등입니다. 스틱으로 미러볼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느리게도 돌아가네요. 잘 작동하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번엔 이 엑박 패드로 조종할 수 있는 더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봐요.